네, 계속되는 알지 시리즈입니다. 네, 이거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가성비 시리즈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그 중에서도 네, 외관부터 네. 뭐가 팍 꽂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교영 씨가 그 49,000원짜리랑 479,000원짜리를 보면서 와 이건 가성비가 너무 좋고 그냥 픽업만 갈아도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픽업을 사실 가려면은 퀀텀 픽업보다 좋은 걸로 가려면은 뭐 노벨존 쪽으로 가야죠. 올라간다 치면은 네. 디마지오랑 좀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간다 치면은 거기서만 해도 가격이 확 올라가게 네, 되는데 한 30만원 예산이 있어야 네.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41 HP AM 모델이 디마지오의 노존 세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노튼이랑 톤존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네. 가격이 얼마 안 올라갔죠. 한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임 빼고 진짜 픽업값만 그냥 올려 놓은 픽업 차액. 네, 그냥 픽업 정말 딱 그 정도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사 가지고 픽업을 직접 바꾸려고 하면 돈이 더 들. 30몇만 원 정도 들까요? 그렇게 더 들. 그 정도 그거를 오히려 더 싼 값에 해 놓은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 픽업은. 그렇죠. 네. 맞아. 네. 누구 죽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줘. 그래서 저도 욕 먹는. 네, 기타를 알지. 통째로 주면 모를까 그것만 네, 빼서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RGA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사서 픽업을 갈지 말고 네. 그냥 쓸 거면은 그 가격으로 사서 그냥 초보자들이 그냥 그 상태로 쓰고 그리고 픽업이 좀 아쉽다 싶으면 애초에 올 때부터 여기로 오는 여기로 게 오는 맞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사서 업그레이드 하실 생각이면은 차라리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729,000원 또 할인 행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6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격대니까 네. 네, 상당히 가성비가 훌륭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RG41 HP AM이 앞에는 하이 퍼포먼스인 것 같고요. 뒤에 AM은 애쉬탑에 M은 모르겠다. 네. 네, 저희가 모르겠어서 네. 진짜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다른 모델들 HP AH도 있는데 네. 스펙은 똑같은데 모델명이 다르니까 그냥 찾다가 화가 나서 모르는 걸로. 네. RG41 예전에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보면은 지난달에도 하나 했었어요. 이거는 원준 씨랑 같이 했었고요. 41 HP FM이었습니다. 요거는 플레임 에이플탑이 올라가 있고요. 얘는 지금 애쉬탑이죠. 그거는 가격이 839,000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비쌌네요. 네. 그리고 역시나 픽업 세트는 노존이었습니다. 노존. 아~ 그때 선생님은 마샬존. 마샬. 원준 씨는 가성비 갑. 저는 이게 이제 그 코일 탭이 있었어요. 그게. 맞아 맞아. 아, 이거는 원볼륨 그 5A 픽업 셀렉터에서 저희가 이너 사이드, 쌍업, 그 다음에 패럴렐 이렇게 오는 다섯 개짜리였는데 그건 이제 3A 픽업 셀렉터에 코일 탭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가지고 여섯 개. 그래서 저는 아이바네즈 6단 대박 조어에서 아6대 이렇게 드렸었죠. 아6대 네. 맞다. 그래서 6단 대박 조어 999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었던 거 교영 씨랑 있었어요. 이거 421 HP AH. 이게 이 스펙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이름이 다른 AH. HP AH. 요거는 20% 할인 가격 할인된 가격이 139,000원이었으니까 4일 중에서 최근엔 제일 비쌌네요. 요거는 선생님이 블랙 다이아몬드, 네. 교영 씨가 고가구 에디션, 저는 블루 블랙. 아, 뭔지 알겠다. 네, 블루 웨이브 블랙이었던 네. 되게 멋있었던 색상의 기타가 있었는데 이거는 가격이 선생님은 10, 저랑 교육씨는 9.5, 9.5에서 일어났었어요. 네, 29점의 총점을 받았던 충격적인 가성비. 4일은 어쨌든 지금 최저점이 9였네요. 최근에. 장난 아니네요. 자, 오늘도 4일 HPA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8cm 전장이 2.86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 가벼워요. 두께는 43mm, 12프레트 플랜은 76mm입니다. 애쉬탑이고요. 니아토 바디 그리고 위자드 3 로스티드 메이플 레이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는 43mm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블랙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부 프렛 그리고 4개는 디마지오의 에어노튼 브릿지에는 디마지오의 톤존에서 노존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F106 브릿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노존 하는데 이게 뭐
정해진 어떤 세트의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아이바네즈에 자주 장착되는 디마지오의 픽업 세트 중에 이 미들에 이제 에어노튼 톤존 말고 그 트루벨벳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싱글이 드라이. 그렇죠. 에어노튼, 트루벨벳, 더 톤존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그거를 노벨존이라고 그냥 저희끼리 그 세트 이름을 그냥 말하기 편하게 네. 해놨는데 트루벨벳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노존이고 노존. 트루벨벳이 들어가면 그냥 노벨존이라고 노벨.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픽업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네.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쉑터에서 했었던 슈몬슈도 같은 슈몬 개념인 슈도 거죠. 같은 네. 슈퍼 락 제이 그리고 뭐 몬스터 그 몬스터 네. 슈퍼 몬스터였나 했던데 네. 그게 이제 슈몬슈 네. 저희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그 픽업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노존이고요. 픽업 하는데 가갖고 노벨존 주세요. 그럼 줄 거야. 아마. 이제 아실걸요. 노벨존. 저희가 10년째 노벨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치고 있으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노벨존 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슈몬슈는 모르겠어요. 슈몬슈는 그쵸. 왜냐면 쉑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노벨존은 우리가 얘기 많이 해갖고 아시잖아요. 네. 줄 거야 아마. 아 이번 주 1년에 100대 시켰는데. 안 들어봤을 리가. 그렇죠. 네. 노벨존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죠. 네. 역시. 자,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팬더고요. 벌써 좋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구웠네요 또. 네, 네. 네네 로스티드죠. 네. 로스티드. 그럼 참. 이거 공인비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거의. 그렇죠. 빠진 거죠. 네. 구운 값, 픽업 장착함 값 다 빠졌죠. 네, 2단.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너무 선명해. 출력도 훨씬 세네요. 마샬로 가보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마샬. 2단. 야, 야 이거 좋다. 오, 이거 네. 대박. 야. 앞픽업이 너무 좋아요. 멋집니다. 아, 네, 네. 또 한번 하고
좋은데요, 진짜? 네, 백킹톤이 이거는 거의 하이엔드의 영역까지 가다 있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오랜만에 위켄드니까 재밌네요. 네. 네. 이게 사운드가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 퀀텀 픽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디테일과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되는 그런 좋은 퀄리티가 분명히 느껴지는 사운드였고요. 72만 9천원 이 사운드면은 이거는 뭐 대단한 가성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가성비만 가지고 친다면 지난 시간에 47만원짜리보다 이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높게 느껴지는 같아요. 느낌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MSP 모델 지난 시간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초보를 지나간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가성비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기타. 네, 그렇습니다. 둘째 기타로 하기 아주 좋은 기타.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플라잉 독곡 중에 네. 헬바라는 곡을 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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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바 그렇죠? 네, 네. 네. 예전에 그 플라잉 독의 단골 술집이었는데 네. 지금은 네. 이제 네. 전설로 네. 사라진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네. 헬바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헬바. 자, HP AM 모델을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이름이 RG421 HP AM 흡햄. 네. RG421 HP AM 8K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8K. 예. 아, 그만큼 해상도가 좋다. 예. 아, 계속 점 이거부터 차라리 내려갔으면은 사실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계속 점점 좋아지니까 네, 점점 좋아지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약간 그래서 뭐 인생의 두 번째 기타. 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왔네요. 네. 저는 그냥 이 여기 있는 그냥 이거 자체가 모델명 자체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HPA. 네. 하이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 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퍼포먼스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울트라. 729,000원. 아, 이것도 자, 몇 대 몇 대 몇 올라갔어요. 네. 99.5. 이게 보면은 지금 이 RG421 모델들이 최근에 점수가 정말 좋았단 말이죠. 421 HP FM 같은 경우에 999. 그다음에 HP AH가 19.5. 오늘은 99.5. 안타깝게도 평균 9.5는 되지 않아서 일어나진 않아도 되지만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쇼와 함께하는 가성비 3대장은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멋진 잭슨 기타와 함께 네, 교육쇼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